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경이에요. 오늘 41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물고기만 보이고 오늘 소개할 고생물이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하이노사우루스입니다. 하이노사우루스는 중생대 백악기 때 바다에 살았던 고대한 해안파충류입니다. 하이노사우루스의 길이는 과거에는 최대 크기를 자동차 3대보다 훨씬 더 긴 길이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자동차 3대보다는 조금 작은 길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른 키보다 조금 높은 높이, 무게는 코끼리 두 마리 이상 정도의 무게입니다. 하이노사우루스의 뜻은 N의 도마뱀인데, 하이노사우루스가 발견된 곳은 유럽 벨기에와 프랑스에 흐르고 있는 N강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강의 이름에서 따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하이노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이노사우루스는 백악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들 중 하나로 물고기, 거북이, 오징어, 상어, 심지어는 해양파충류들까지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하이노사우루스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덩치도 덩치지만 다른 모사사우루스과 해양파충류들처럼 넓은 네 개의 지느러미와 긴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고, 날카롭고 튼튼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쉽게 뜯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노사우루스 위터 끝에는 단단하게 돌출된 뼈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위터 끝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 먹이를 기절시키기 위해 강하게 돌진해 충격을 주는 역할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이노사우루스는 무섭네요. 네? 뭐라고요? 하이노사우루스가 이제 티르노사우루스가 되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과거 하이노사우루스가 티르노사우루스 악과의 독립된 속으로 있었다가 하이노사우루스와 티르노사우루스의 골격을 비교해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고, 둘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16년 하이노사우루스 속 자체가 티르노사우루스의 속의 동물 이명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되어 하이노사우루스는 티르노사우루스 베르나르디로 바뀌면서 결국 학명이 말소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빨 형태의 차이가 있어 하이노사우루스가 별개의 속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도 있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하이노사우루스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